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별달거리 장단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별달거리 장단 연습을 많이 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에 있는 강세를 북을 치는 대신 오늘은 테를 한번 쳐볼 거예요. 그래서 강세가 들어가는 곳에 테를 치면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구음을 하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전부 다 손장단 준비해주세요. 또는 무릎장단 준비해주세요. 무릎을 칠 때 세게 쳐주세요. 1번이 나오면. 자, 갑니다. 1번부터 구음을 하면서 함께 해볼게요. 자, 강세가 나오는 곳에는 이제 테를 치는 거예요. 자, 천천히 같이 가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 둘, 시작! 뭐가 후딱 지나갔어요. 그죠? 2번입니다. 2번은 테를 두 번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테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갑니다. 2번입니다. 하나, 둘, 시작! 테테테테테테 아이고, 이것도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자, 이번엔 3번입니다. 테가 3번 들어가요. 테테테라고 말씀드릴게요. 갑니다. 3번입니다. 하나, 둘, 시작. 4번은 테를 4번 치는데 왠지 5번 치는 느낌 아시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시작! 이렇게. 자, 네, 이번에는 북을 2개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내가 북이 1개 있을 때도 연습이 되지만 북이 2개 있을 때, 자, 옆 사람의 북을 빌려 쓴다는 생각으로 중간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강세가 들어가는 곳을 옆 사람의 북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연결해서 쭉쭉쭉 나갈 거예요. 자, 갑니다. 1번부터 출발합니다. 하나, 둘, 시작! 1을 다른 상구의 북, 다른 사람의 북을 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북을 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강세가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첫 8년은만 열심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습할 때 나 좀 지루한데 뭔가 더 필요한데 싶을 때는 음악에 맞춰서 연습해 보면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럼 저랑 같이 음악을 듣고 한번 같이 쳐봅니다. 자,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세에 북을 칠 거예요. 두 번째는 강세에 제가 테를 한번 쳐볼게요. 자, 뮤직 큐!
않은 곡을 선택해서 많이 많이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직까지 2번, 3번, 4번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번 위주로, 1번만 계속 반복해도 좋아요. 1번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고요. 1번 성공했을 때는 2번 도전해 주세요. 자, 2번까지 성공했으면 3번 도전, 여기까지 다 성공하셨으면 4번도 도전해 주세요. 뭔가 하나하나 성공할 때마다 왠지 모를 성취감 또는 자신감이 뿜뿜 솟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다음에 만날 때, 자, 1번, 2번, 3번, 4번 어디까지 성공하셨는지 제가 다 여쭤볼 거예요. 자, 그럼 연습 많이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